검은 마력서? 하나 주웠는데 필드에서 주었거든요. 나이트메어에서. 이거 한번 써보죠. 근데 뭐 어떻게 쓰는 거야? 그냥 누르면 돼. 아 이거 찍어야 해? 뭐 어떻게 1인데 어디다 찍으란 말이야 이거? 그냥 이거 키고 있으면 끝이야 이거? 아 아 이거 한번 쓰면 끝인가 보네. 성호성인가 보네. 뭐 이런 그지 같은 게 다 있어. 흑전이 한번 쓰면 끝이네. 예, 아마 소모성 물품인가봐. 툴팁 보니까. 안 쓸래, 이거. 예, 일형이네. 어. 걔 진짜 한놈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뒤치기 할 때 쓰면 되겠네. 쓰고. 데미지 근데 얼마나 올라가요? 그런 건 없나? 진짜 이놈 나 죽이고 싶은데 투력차가 300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 뒤치기 할 때. 다크나이트가. 다크나이트 첫 번째 흑점의 스킬 이거 쓰고 하면 얼마나 올라나? 200 오르잖아. 한 300까지 오르게 해주려나? 아 일회성 아이템이에요 이거. 어 그럼 안 쓸래? 여기 눌러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네. 여기서 흑점의 1, 2, 3 중에 아무거나 한번 쓰면 돼요. 일회성이고 데미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뭐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요. 어 나는 그냥 강화석 같은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일회용품이네. 그게 아니고 일회용품이래요. 한번 쓰면 끝이니까 가급적 쓰려면 뭐 뒤치기 할 때나 보스전 때 쓰는 게 나을까요? 그냥 스킬 한 번이면 끝인가?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스킬을 강화시켜 주는 건가? 아 한 번만 쓰면 숙전 스킬 한 번만 쓰면 끝이네. 필드 고트랙 잡을 때 쓰는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내 생각에. 고트랙들 안심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 못하게 하려고 그런 목적이랑 보스 때 딜량 1위 하기 위해서 뭐 그런 목적이 가는 것 같아. 근데 이런 일회성이면 근데 솔직히 드랍 좀 좋게 해줘야 하지 않나? 드랍 뭐 하루 하나 먹을 거 말 것 같은데 너무 약한 것 같아.